자, 이번엔 탄소화합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앞에서 배웠던 뭐 화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용되는 그런 걸 배우는 게 아니라 탄소화합물에 대해서 일단 전반적으로 한번 배워볼 겁니다. 아마 탄소화합물을 한번 배웠을 거예요, 통합과학에서. 탄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른 원소하고 결합된 큰 화합물, 이런 게 탄소화합물이죠. 그래서 기반이 일단 탄소 원자가 기반이 되어야겠죠? 네. 그럼 탄소에 붙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수소도 붙기도 하고, 산소가 붙기도 하고, 질소가 붙기도 하고, 황이 붙기도 하고, 핑클 브라운 아이즈라는 할로젠 네 개의 원소와 붙기도 하겠죠?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누구 기반? 탄소 기반. 탄소가 중심이라고, 중심. 알겠어? 자, 그러면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은 물질은 탄소화합물로 이루어져 있다. 자,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 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탄단지죠? 음식도 마찬가지죠? 방금 배웠던 의류도 마찬가지예요. 면마, 나일론, 폴리에스터 다 탄소화합물이에요. 알겠죠? 네. 다 탄소예요. 알겠어? 다 필요 없어. 무조건 탄소. 알겠어? 무조건 탄소. 플라스틱도 다 탄소. 폴리에틸렌, 폴리스타이렌, 그 다음 페트병, 그 다음 의약품, 아스피린, 백신, 항생제, 항암제 다 탄소화물. 그의 화장품, 비누, 합성제재, 고무 다 탄소. 탄소예요. 탄소. 알겠어? 지긋지긋해. 탄소예요. 무조건 탄소. 비누가 탄소였어? 다 탄소가 들어있어요. 알겠죠? 네. 그 정도만 알아두세요. 자, 일단 원유를 분리할 거 발음이 드럽게 안 되네. 자, 원유는요, 탄소화합물의 혼합물이에요. 맞아요. 탄소화합물은 여기 보이시면은 잘 안 보이는데, 석유가스, 휘발유. 휘발유가 나프타예요. 네. 등유, 경유, 중유, 찌꺼기가 아스팔트. 오케이? 네. 자, 이런 게 이제 탄소화합물인데, 그것들을 싹 다 혼합되어 있는 혼합물이야, 원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혼합물이니까 분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겠죠? 해야겠죠? 어떻게 분리하냐면, 끊는 점을 이용해서. 끊는 점. 끊는 점이 다 달라. 이해하세요? 네. 자, 온도를 높이면 온도가 올라가죠? 1도, 2도, 20도, 50도, 70도, 100도, 200도, 500도, 이렇게 올라가죠? 네. 그러면 올라가는 순서 생각해봐. 몇 도가 먼저 올라가요? 다 보게 되면 끊는 점이 마이너스 42도에서 1도 정도 되는 요 놈이 먼저 나와요. 그치, 제가 먼저 제일 날아가죠. 먼저 그 온도에 도달할 테니까, 맞죠? 그러니까 먼저 올라가. 기체가 돼서 가장 꼭대기에 있어, 얘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0도에서 120도가 두 번째 온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150도, 280도가 세 번째 온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230도, 350도가 네 번째 온도가 되고,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결국에는 300도 이상 정도가 되는 게 마지막. 이해갔어요? 이해가 안 가? 그게 중요. 그 다음 나머지 찌꺼기. 찌꺼기. 알겠어? 네. 찌꺼기가 서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자, 그래서 맨 처음에는 석유가스 왜요? 석유가스. RPG. RPG. 외우세요. 얘가 가장 먼저 나와. 알겠어? 끊는 점이 가장 낮단 얘기야. 가장 위쪽에 있는 게 끊는 점이 낮은 거야. 높은 거 아니야. 그거 잘 알아야 돼, 원리를. 휘발유. 그 다음 휘발유가 나프타랑 똑같은 말이야. 알겠어? 그 다음에 등, 경, 중. 알겠어? 등, 경, 중. 등, 경, 중. 자, 등유는 비행기 연료로 써요. 등유 어디서도 써. 난로로도 쓰죠? 난로. 딱딱한 거. 그것도 알아두시고. 자, 경유는요, 디젤 기관의 연료로 씁니다. 디젤. 경유 알지? 네. 경유 그 SUV나 그런 차들은 경유 쓰잖아. 그 다음에 선박은 이제 중유 써요, 중유. 그 다음에 찌꺼기는 아스팔트. 아시겠죠? 와, 그러면은 우리나라엔 얼마나 많은 찌꺼기가 있는 거야? 맞아요. 찌꺼기 근데 나라에 다 있지. 어마무시하네. 없을 수가 없죠. 우리가 어쨌든 이런 탄소화합물 연료를 써야 되잖아. 야, 그러면. 그러면 아스팔트가. 많이 만들었다는. 그렇죠. 건데? 계속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이해가시죠? 네. 자, 이번에 탄소화합물에서 왜 굳이 아우. 탄소냐? 수소도 있고 산소도 있고 질소도 있는데 왜 굳이 탄소가 중심이냐? 탄소는요, 원자가 전자가 4개로서 14족이야, 맞아? 맞아요. 8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네 개. 나머지는 3개거나 2개거나 하나밖에 없어서 8이 4개짜리가 가장 많이 결합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 탄소가 짱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탄소라는 녀석이 우리 3D 차원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제 최대 4개까지 결합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여기다 공유 결합으로 다른 것들이 붙는 거야. 그래서 탄소 한 마리다 네 쪽, 그러니까 네 가지 방향으로 만들어지니까
복잡하고 다양하고 3D 입자로 만들어진다는 얘기지, 맞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탄소와 탄소끼리도 결합을 할 수 있는 거잖아, 맞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탄소와 탄소가 단일 결합이라고 외웠을 거고요. 이중 결합이라 할 거고 삼중 결합도 가능하겠죠? 그게 다양한 길이라는 얘기인데 너 한 줄로 연결한 거와 두 줄 연결, 세 줄 연결했을 때 누가 강할 것 같아? 삼중이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서로 땡기는 게 강하죠? 안 끊어. 짧고 좀 길고 더 길어요. 다양한 길이가 이렇게 각자 결합되는 방향에 따라 그 방법에 따라서 강력하게 결합하는 종류 그 세기에 따라서도 다양한 길이가 되겠다. 알겠어요? 네. 뿐만 아니라 얘가 탄소가 이렇게 결합되고 이쪽으로 결합이 되기도 해요. 맞죠? 그래서 다양한 구조를 만들기도 한다. 그게 밑에 내용이죠? 사슬. 자, 보게 되면 이중결합 보이시죠? 이중. 삼중결합 보이죠? 이중. 고리도 가능하고요. 가지 달린 것도 가능하죠? 가지. 한 줄인 사슬도 가능해요. 사슬. 그러니까 다양하게 만들어. 알겠습니까?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진짜 엄청나게 많은 무궁무진한 탄소화합물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자, 탄소화합물의 종류를 한번 알아볼 건데, 탄화수소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탄화수소. 탄화수소. 말 그대로 탄소와 수소만 있어야 돼. 다른 거 있으면 안 돼. 다른 거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 탄화수소는 탄소와 수소 원자로 만. 다른 거 있으면 된다, 안 된다? No. 안 돼. 알겠어? Yeah. 자, 메테인 보여요? 메테인 보입니다. CH4. 에테인이 뭐요? C2HA. 그 다음에 C3HA. 뷰테인은 C4H10. 맞죠? 자,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자, 메탄은 탄소가 하나, 에탄은 탄소가 두 개, 프로라고 하면은 탄소가 세 개. 그 다음에 뷰라고 하면은 탄소가 네 개. 알겠어? 그 다음에 다섯 개는 옥이라고 말해요. 옥타곤. 에? 옥타곤 들어봤어? 다섯 개는 펜탄데요. 아이고, 쏘리, 그렇구나, 펜탄구나.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펜탄. 그치, 펜탄, 쏘리. 펜타, 헬. 펜, 브라브라브라. 자, 펜타곤. 다섯 개 모양, 오각형으로. 맞죠? 펜탄. 자,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펜탄. 핵산. 핵사. 헵탄, 옥탄. 옥자. 옥자는 탄소가 8개예요. 맞아요. 옥타곤. 8개짜리 각으로 되어 있는 링. 그게 옥타곤. 거기서 나오는 여자가 옥타곤 걸.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문어인가? 맞지? 옥토퍼스. 그렇지. 다리가 8개라는 뜻이죠. 7개는 뭐예요? 모르겠어요. 네. 7개 이거. 햅탄. 햅. 햅? 햅일 거야. 아, 햅. 햅.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가 화학적 명칭을 가지고도 읽는다. 자, 어쨌든 탄화수소는 원유의 주성분이에요. 맞아요. 알겠죠? 네. 얘네들, 자, 우리가 탄화수소는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연소를 한다는 얘기는 그 탄소와 수소에 산소를 붙인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탄소에 산소가 붙으면 이산화탄소 나오죠? 야. 수소에 산소가 붙으면 물이 나오죠? 야. 그래서 연소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되는 건 당연한 얘기다 했어요? 이거 알고 계시고. 자, 그러면 연소를 왜 시켜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할 건데 그걸 우리가 연료로 사용을 할 거니까 태우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물론 이산화탄소 나와서 좋진 않겠지만. 자, 끊는 점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끊는 점은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가 열을 가했어. 네. 그러면 얘네가 두 개가 결합하고 있는데 이게 잘 끊어지면은 잘 끊어진다는 얘기잖아? 그럼 잘 날아간다는 얘기잖아? 끊어 났다는 얘기죠. 그렇지. 그렇게 봐야지. 근데 너무 강력하게 결합해 있으면 이걸 끊으려면은 많은 온도를 줘야 돼. 그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끊는 점이 높다는 걸로 판단해야지. 그러면 탄소가 많을수록 서로 간에 땡기는 인력, 잡아 땡기는 게 강하기 때문에 잘 끊지를 못하는 거야. 끊으려면 온도를 졸라 높여야 돼. 그만큼 끊는 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알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 네. 자, 봐봐. 메테인, 에테인, 프로페인, 뷰테인은요. 네.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는데요. 네. 하나씩 붙었어. 맞아요. 탄소가 점점 많아지는 것 뿐이야. 네. 끊는 점이 올라가죠? 네. 그렇게 보시면 좋겠다. 아시겠죠? 탄소가 많아지면
인력이 강해지기 때문에 무 어디 인력이 강해져? 잘 봐. 이거 중요해. 어디 인력이 강해져? 분자와 분자 사이. 여기 메텐 있죠? 네. 에텐 있고 프로페인, 뷰텐 있죠? 자, 뷰텐이 이거만 있겠어? 여기 뷰텐이 또 있겠지? 더 있겠지? 뷰텐이 또 있겠지? 지네들끼리 결합하는 게 더 강하다고, 이쪽이. 이해 갔어요? 네. 분자 사이야? 원자와 원자 사이 요결합 아닙니다. 분자 분자 사이야. 자, 이번에는요, 메테인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메테인은 CH4, 요 정도는 외워주셔야겠죠? CH4. 자, 탄소가 1개고요. 수소가 4개가 A입니다. 주변에 붙어 있어요. 맞습니다. 자, 분자 모형을 보게 되면은 정사면체예요, 정사면체. 정사면체. 정사면체는 이제 모양이 같은 4개의 면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요. 이걸 구조식이라고 해요, 구조식. 구조식. 보이죠? 네. 그냥 종이에다가 이렇게 그냥 나타내주는 정도를 구조식이라고 합니다. 자, 메테인은요, 좀 알아두세요. 어디서 얻어? 메테인은 어디서 얻어? 천연? 가스. 가스. 이게 뭐야? LPG. 알겠어? 이게 LPG야. 알겠어요? 네. 냄새와 색깔이 없어요. 알겠어요? 없어요. 메테인이 어디서 나오냐면, 소화되는 과정에서 나오고요. 방귀 때. 소네, 소. 쓰레기가 부패하는 과정에서도 메테인이 나와요. 그러면 쓰레기가 부패할 때 저걸 또 이렇게 딱 가져다 쓸 수 있는 건가? 그게 이제 쓰레기를 재사용하는 거지. 쓰레기를, 쓰레기에서 나오는 그 메테인 가스를 써가지고 연료 써요. 폐열이라고 해, 폐열. 폐열, 버려지는 열. 맞아, 그런 거 가지고 한 거예요. 자, 실온에선 당연히 기체죠? 네. 야, 메테인이 씨 고체겠냐? 딱 봐도 가스인데? 공기보다 참고로 가볍습니다. 날아가겠노. 그리고 온실기체 중에 하나인 거 아시죠? 네. 가볍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네. 꼭 알아두는 거 알겠어? 그리고 물에 대한 용해가 잘 안 돼요. 물에 거의 녹지 않는다는 얘기야. 안 녹네. 물에 안 녹아, 알겠어? 얘 물에다가 이렇게 가스를, 메테인 자체를 물에다가 담가가지고 해더라도 뽀글뽀글해서 다 날아가, 알겠지? 오. 자, 안 녹아. 오, 짱 신기해. 안 녹아, 알겠어? 네. 그리고 연소를 완전하게 하게 되면요, 이산탄소와 물을 생성을 해요, 알겠어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에너지 방출한 거 알겠고. 자, 여기 나왔죠? LNG. 아, LPG 아니다, 쏘리. 네, 착각해서 LNG네, LNG. 미안. LNG. 천연가스 LNG야. 아, 그렇지, 천연가스니까. 내가 LPG라 했구나, 미쳤나봐. LNG. 리퀴드. 내추럴 가스, 오케이? 아, 내추럴 가스. 그럼 LPG는 아니네. LPG는 아마 인공적인 걸로 알고 있거든? 좀 달라. LNG는 천연가스고요. LPG는 인공적으로 합성하는 건가? 그럴 거 아마. 자, LNG 좀 잘해도 공기보다 가볍지? 이해가? 네. 그래서 공기보다 가벼워서 그 LPG 가스하고 LNG 가스를 차이점 보면은 LPG 가스는 무거워. LPG 가스는 무거워. 무겁다고. 맞아요. 오케이? LNG는 가벼워.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바깥이잖아. 네. 옛날에는 여기 그 베란다 쪽에 이게 틈이 있었어요. 이렇게 올라오는 턱이 있어. 옛날에 이랬어, 집 구조가. 그럼 만약에 집에서 LPG를 썼어. 근데 가스가 누출됐어. 그럼 가스는 무겁지. LPG는 무겁잖아. LNG는 가볍고. 그러면 얘가 무거우니까 가스가 밑에 있어. 안 날아가.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걸 내보내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빗자루로 이렇게 쓸었어. 나가라고? 나가라고 쓸었어, LPG 그 누출될 때는. 근데 LNG는 상관없어. 요? LNG는 가볍잖아. 가벼우니까 어떻게 돼? 둥둥이 떠있지? 다 날아가지. 자연스럽게. 아~ 그래서 LPG를 썼을 때 누출되면 조금 위험해. 얘네가 안 날아가, 여기 바닥에 깔려있어가지고. 그렇네. 거기다 불 붙으면 큰일 나.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LPG보단 LNG가 조금 위험성이 좀 낮아. 괜찮아, 그나마. 효율은요? 효율은 내가 봤을 때 LPG가 더 강한 걸로 알고 있어. 이게 막 불변의 법칙인가? 위험한 게 더 좋아. 항상 그래. 위험한 게 더 좋아. 두 가지를 같이 만족하기 좀 쉽지가 않지. 그 다음에 시내버스에서 쓰는 거는 똑같아, 천연가스야, 이것도. CNG? CNG. 버스 뒤에 보면 써있죠. CNG 본 적 없어? 네. 뒤에 한번 나중에 봐봐. 버스에 뒤에 CNG 써있어. 그럼 천연가스 쓴다. 천연가스. 안 쓰는 버스도 있어요? 어? 안 쓰는 버스도 있어요? 뭐 전기버스도 많고 요즘 다양하잖아. 요즘 다양하잖아.
이게 C가 아마 컴프레셔 할걸? 아, 압축. 압축. 어, 그렇게 우리가 외우시면 좀 편해요. 자, 알코올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저번에 메틸렌 했습니다. 알겠죠? 알코올은 쉬워요. OH가 붙으는데, OH기를 뭐라고 하냐면, 하이드록시기. 하이드록시기라고 해요. 하이드록시기. OH라고 붙으면 하이드록시기. 알겠죠? 봐봐. 메탄은, 에탄은, 여기까지. 매는 탄소가 한 개. N은 탄소가 두 개. 여기는 별도. 알죠? 네. OH 붙었죠? 그쵸. OH 붙었죠? 얘는 두 개 붙었네요. 에틸렌. 얘는 세 개 붙었죠? 이거 두 개는 좀 별도로 외워주셔야 되고요. 이거 두 개는 일단 기본적으로 올이 붙으면 돼. 올. 그래서 메탄올, 에탄올. 하이드록시기가 하나만 붙어 있으면 올인가요? 네, 올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개 있으면 뭐 다르게 불리고. 이런 것도 그냥 자체적으로 따로 외우셔야 돼요. 뭐 딱히 뭐 명칭하는 것까지 알 필요 없고. 에틸렌글리콜. 이런 게 있다. 메탄올은 플라스틱의 원료가 되고 연료 전지인, 에탄올은 아실 거고. 그다음에 에틸렌글리콜 처음 보죠? 자동차 부동액에 쓰고요. 폴리에스터의 원료가 되겠다. 글리세롤은 이제 화장품 혹은 이건 비눗방울 만드는데 쓰기도 합니다. 아시겠죠? 자, 얘네는 이제 냄새가 있고요. 가연성이에요. 불에 좀 잘 타겠죠? 네. 완전 연소하면 아무래도 O하고 H가 있기 때문에 COH도 만들, CO2도 만들고 물도 만들어진다. 괜찮죠? 대표적인 예시가 이제 에탄올 정도 되겠죠. 알콜. 자, 에탄올은요, 일단 올 붙었기 때문에 OH가 하나 붙어 있을 것이고. 하나입니다, 하나. 에라고 하니까 탄소가 두 개짜리에 대해서 나머지 다 수소가 붙으면 돼. 빵빵빵빵빵빵. 이해하시죠? 네. 이 정도는 좀 알아주시면 되고. 자, 이거는 3D 입체잖아요? 이거는 구조식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되게 이쁘게 만드는데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자, 에탄올은 그냥 술이야. 술이라고 생각하면 돼, 술. 그렇지. 좋아. 과일주, 맥주 발효시켜서 얻을 수 있다. 알겠죠? 그런 이야기다. 또 현대에는 에텐이라는 것도 있는데, 오케이, 에텐과 물을 반응시켜서 얻기도 한다. 왜 그러냐면 물은 H2O거든요? 네. 여기 OH 있잖아. 네. 그래서 이거 싹 다 반응하면 그렇구나. 얘가 되는 거야. 알겠지? 이해 갔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 술이잖아. 알코올 냄새 나잖아. 맞지? 색깔 없어요. 무색이야. 알겠죠? 써주. 그리고 야, 액체니까 마시는 거 아니야? 뭐 씹어먹어? 와. 앙앙 씹어먹어? 술을 씹어먹는다. 휘발성 강하죠? 불붙지. 불붙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 얘기야. 물에 잘 녹으니까 타먹잖아. 타먹죠? 저 기름과도 잘 섞여. 이거 되게 중요해. 알바를 해봤으면 아는데, 식당 같은데 알바하면 소주병이 있어. 사람들이 소주 먹고 남은 거 있지? 그거 모아다가 스프레이 있지? 그래 뿌려가지고 칙칙칙칙 뿌려가지고 닦아. 테이블. 테이블에 기름이 묻어있으면 알코올 있잖아. 소주 뿌려가지고 쫙 뿌려서 닦으면 잘 닦여, 기름이. 기름을 기름하고 잘 이제 저기 할 수 있다고, 섞인다고. 물로는 더럽게 안 닦일 텐데. 그런데 이제 기름을 제거할 때 소주를 뿌려서 제거하면 아주 잘 닦여요.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좀 좋아요. 아시겠죠? 이해합니까? 네. 그 이유도 적혀있네요. 물에 잘 녹기도 하지만 기름하고도 잘 녹아. 와우. 쌍방과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이제 다 뭐 기름을 녹일 수 있어서 가능하다. 단백질을 뭐 한다? 응고. 응고 시켜가지고 뭐 한다? 살균과 소독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소독제를 쓰잖아. 아, 그. 단백질. 그러니까 이제 소독을 한다는 얘기는 외부적인 침입할 수 있는 병원체를 죽인다는 얘기인데, 걔네들의 단백질을 다 녹여버린다고. 얘네를 툭툭툭툭 해가지고 이제 시원한 느낌. 응고 시킨다. 술에서. 술, 소독, 약품, 실험실, 시약, 용매, 역류. 알죠? 자, 이번에 카복실산. 뭐 옛날에는 카르복실기, 카르복실산, 카복실기, COH 볼 때 조심해야 돼. 이게 CO2야. 봐봐, C, O가 양쪽에 있거든. 한쪽에는 O가 이중 결합이거든. 한쪽에 O가 단일 결합이야. 수소도 이렇게 있고. 오. 이건 잘 외워야 돼. 그러면 CHOO 이렇게 하면 안 돼. C 안 돼. COOH로 읽습니다. 무조건 저렇게. 이게 카르복실기. 카복실기. 이렇게 말해서 그래.
이해 가요 안 가요? 네. 여기에 요게 붙어 있으면 아세트산. 아세트산. CH3COOH. 중화 반응할 때 했던 거잖아. CH3COOH. 이게 붙었다고. CH3. 알겠어요? 아세트산이면은 그 매니큐어 지우는 그거? 아 맞아. 그거에 대해서 어쨌든 구조식은 이거야. 여기 보이죠? COOH. 아까 내가 그린 거 약간 CH3. 알겠죠? 에탄올을 뭘 해서? 발효. 에탄올을 발효시켜서 얻기도 해요. 그게 뭐야? 식초야. 식초가 아세트산. 술을 발효시키면 식초가 돼요. 오. 진짜요? 자, 쉽게 설명할게. 발효라는 거는 좀 오랫동안 두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이야, 자연현상. 맞잖아? 발효잖아. 맞지, 맞지. 자, 혹시 이런 거 들어봤나? 매실주 있지? 네. 매실주를 만들었어. 알코올이 생겼어. 그러면 그 상태에서 마시면 참 맛있는 매실주인데 시간이 오래됐어. 우리가 음식물로 따지면 썩은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썩었어. 시간이 오래돼서. 그러면 신맛이 난다고. 그걸 왜 마시냐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초를 만드는 게 그렇게 만드는 거야. 알코올을 더 오랜 시간 동안 발효시키면 이제 시큼한 향이 나. 우리는 썩은 걸 먹고 있던 건가?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아무튼 알겠죠? 네. 그래서 강한 자극성 냄새가 나면 무색이다. 식초 생각하면 돼. 너 식초 냄새 맡으면 어! 이렇게 할걸? 진짜 그건 근데 식초는 무색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거 섞은 거지 똥강아지야. 자 물에 잘 넣고 물에 녹게 되면 당연히 산성 띠겠지? 네. 그러니까 신맛이 나니지. 그렇죠. 액체잖아.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요거 중요해. 온도가 17도보다 만약에 낮아. 그럼 고체로 존재. 17도보다 낮다고? 그럼 고체로 존재. 언다고. 언다고. 17도에? 고작 17도에? 고체 상태로 존재해서 우리는 그걸 빙초산이라고 한다. 빙초산. 왜 빙이야? 얼음. 그렇지, 얼음. 얼었다고? 이해가시죠? 식초, 음료, 장기 보관용, 재료, 응약품용, 합성수지 원료, 됐어. 이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외워주시면 되지 않을까. 암기해주시면 되고, 알겠죠? 자, 이번에는 알데하이드로 외우세요. 알겠습니까? 자, 폼, 알데하이드. 알데하이드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알데하이드야. COH? CHO인가? O 요 작용기를 알데하이드라 그래. 알데하이드. 알데하이드 알겠어? 여기에 만약에 H가 붙었어. 그럼 폼이라고 하네. 폼. 폼. 폼 알데하이드. 알겠죠? 폼 알데하이드는 냄새가 얘도 자극적이야. 알겠죠? 강렬하다. 물에 잘 녹는다. 이해하시죠? 뭐 색깔이 있는 게 없노. 플라스틱이나 뭐 과거 접착제 원료가 되겠대. 그러니까 구조만 잘 알아도 알겠지? 자 볼게요. 이번에 아세톤이죠? 특유의 냄새 나잖아. 아세톤 냄새 나죠? 무색. 물에 잘 녹을 뿐도 아니라 여러 탄수화물 화합을 잘 녹인다. 그러니까 매니큐어로서 제거를 많이 해요. 매니큐어 제거제. 녹이니까 용맹했죠? 아세톤은 이게 있으면 돼. CO? CO. CO가 있으면은 톤이라고 그래. 톤. 톤. 그래서 아세톤. 아세톤. 오케이? 이렇게 말해요. 그럼 알아면 둬요. 이건 이런 게 있다. 아세톤 구조가 이렇게 된다. 이 정도만 알았어요. 요게 중요해. 요게. 요 어떤 부분 때문에 이제 알데하이드라고 말할 것이냐, 카르복실산이라고 말할 것이냐, 아니면 케톤이라고 말할 것이냐, 뭐 아세톤이라고 말할 것이냐 이런 게 중요하지.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요.